시작. 안녕하세요 선생님, 만나서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차려서 운명덕입니다. 아, 요즘 선생님 뵈니까 굉장히 건강하신데 건강관리는 어떻게 계세요? 아,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한 푸시업 2-300 정도 하고 상제근 좀 하고 발차기 좀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은 금도 도장에 가서 몸 단련하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몸이 건강하시구나. 선생님 옛날에 판매 업소에서 쇼 하셨는데 그 에피소드나 재밌던 일 몇 가지 좀 한번. 사연이 진짜 많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일이 있었는데 그 나이트에서 쇼를 하다가 불을 이제 입에 물고 이 화수를 품는 장면이 있는데 휘발유를 휘발유를 모르고 손님들 알고 입에 물고 불을 가지고 몸 전체에 그냥 모리고 뭐고 전체 불이 붙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. 그냥 끌 수가 없어가지고 입에는 이게 휘발유 잔뜩 들었는데 뭐 뜨겁고 하니까 또 모래 하면 또 울컥해가지고 그 전체 막 그 휘발유로 막 뒤집어서가지고 그 진짜 그 뭐 이상도 화상도 있고 지금 얼굴에 이거 흉터도 그때 흉터인데 완전히 진짜 죽어도 살아났죠. 야, 큰일 날 뻔하셨네. 그래서 그래도 요즘 굉장히 건강하신데 요즘 뭐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됐나요? 또 요즘 세상에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봐요. 그래서 옛날에 향수에 젖어있는 그런 진기명기를 한번 그 유튜브 통해서 한번 내 보내볼까 하고 이렇게 해서 접하게 됐습니다. 네, 건강하신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. 그럼 앞으로 저 선생님께서 많은 거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